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라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요시아의 종교 개혁 후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렸는지를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강대국 애굽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당대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나라는 애굽 나라입니다. 이집트죠. 이집트가 당대 모든 나라들을 제패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신흥으로 새 힘을 일으키는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는 바벨론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이집트를 따라갈 것인가 바벨론을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택해야 될 중요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애굽을 선택할 것인가 바벨론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했던 것처럼 여호야김 왕도 선택해야 될 상황 가운데서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에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때 자신의 눈으로 볼 때 가장 큰 나라 애굽을 선택했던 선택이 바로 여호야김 왕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 신하들 또한 관심이 없고 모든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가 성행하게 되고 바알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성전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만큼 그들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살만한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야김 왕이 4년차가 되었을 때 드디어 바벨론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이집트를 이기고 애굽을 물리치고 최고의 권력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다는 지금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애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애굽을 이기고 전 세계에 힘을 가진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위험해진 것은 어느 나라에게 있습니까? 유다가 매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소망이 있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붙잡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나라가 위험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돌아와야 한다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 앞에 돌아서지 못하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고 외치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라는 위기가 되었고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서기관 바룩 당대 토지를 매매 담당했던 공무원이었던 바룩을 선택하여 불렀습니다. 이 바룩의 집안은 다 정치적으로 고위직이 있는 집안입니다. 그러니 여호야김 왕과 바룩의 집안은 밀접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바룩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했던 바룩을 선택해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너는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낭독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려운 혼탁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선택한 타겟책 예레미야가 이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큰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낭독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게 된다면 이 땅은 소망이 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붙는 은혜가 있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가슴에 불이 붙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 때마침 금식일이 된 거예요. 나라의 전체가 금식하는 금식일이 되었습니다. 대속죄일에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식하는 상황 가운데 바룩이 모든 백성들이 듣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면서 그들은 마음에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금식일을 정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백성들이 왕에게 요청하여 금식일을 다시 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월달이었습니다. 9월달 다시 새로운 금식일을 정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집중할 때입니까? 금식하며 이 나라의 위기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 나라의 위기가 벗어나야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때 바룩은 성전 위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빠져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는 위기가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이 뜨거움을 발산해야 되는 것인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바룩이 낭독한 모든 말씀을 들은 사반의 손자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야 아들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아멘. 사반의 손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시아 왕 때에 성전을 정리하다가 신명기 말씀을 발견했을 때 이 사반이 신명기 말씀을 요시아 왕 앞에서 낭독할 때에 요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가장 핵심으로 사용된 사람이 사반입니다. 오늘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어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상태로 서면 안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사반의 손자 미가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의 가정에서 믿음의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믿음의 명문가에서 믿음의 명문가에서 믿음의 인물이 나옵니다. 믿음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요.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백성들이 뜨거워졌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결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 미가야의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불이 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확신된 믿음이 오늘 미가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믿음의 가문 속에 믿음의 인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야 믿음의 가문의 그 사람 인물들이 나타나는 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반의 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거워지며 불붙는 마음이 있을 때 그는 그 불붙는 마음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즉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영적인 불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의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딜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아멘. 아멘. 미가야가 은혜를 받고 왕궁에 급히 내려갔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불이 있으면 지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넘치면 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지체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갔더니 그때 요시아 시대에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서 그때 훈련시킨 고관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나라의 정책에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고관들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뜨거움이 생기는 그 가정은 소망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관들이 미가야가 전해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전했던 바룩을 다시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지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움직임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을 떠난 이 상황이 얼마나 외롭고 괴로운 일인지를 그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아멘. 아멘. 그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이 말씀을 왕에게 알려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면,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돌아서지 못하면 나라는 희망이 없다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그들이 깊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지 못하면 소망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위험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직장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그들이 말씀을 듣고 뜨거워지니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알 수가 없어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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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의 전성기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힘있게 섬겼던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마음에 불이 붙어야 하는 거예요. 답답한 메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까? 내게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이 없을까를 생각하는 목마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없으면 심각한 위기가 우리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우리의 교회에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이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목마름,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목마름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웠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눈물로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받았던 그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유다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삶에 눈물로 통회하며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은 메말라갔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명해도 전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관들이 뜨거워져서 왕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증거했을 때 왕이 여우디라는 신하를 통해서 그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백성들도 영적으로 뜨거워졌고 신하들도 영적으로 뜨거운 상태에서 누구만 바뀌면 됩니까? 왕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왕만 바뀌면 나라가 완전히 부흥하는 영적 계기가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었는데 그 왕이 영적인 불을 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섰더라면 유다는 번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아멘. 왕과 신하들이, 그의 옆에 서 있는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왜? 감히 서기관이, 감히 선지자가 나의 정책에 반대를 하다니 하면서 오히려 불쾌한 생각으로 선지자들이 읽었던, 바룩이 읽었던 그 성경을 찢어서 불을 태워버렸습니다.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도대체 이 왕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런 마음에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나라는 어떤 강대국이 공격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생각을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한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읽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그리고 오히려 불에 태워버렸던 그 희한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에 왜 이 왕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했을까 생각하지만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우리 또한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읽어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모습과 여호야김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읽었으면 영적인 불이 타올라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고민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내 마음에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한 지가 매우 오래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야김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는 부모가 영적으로 불타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장 안에는 목자가 가슴에 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도자가 불이 없으면 그 가정은 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니느웨 가운데 다니면서 이 성은 멸망할 것이다, 이 성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왕으로부터 신하와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을 때 니느웨 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도자 한 사람이 깨어있지 못하면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돌아옴을 기대하셨지만 그는 어떤 돌아옴도 어떤 마음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바룩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불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만나면 불 붙어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나를 만나면 불이 붙습니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바룩을 만난 백성들은 뜨거워졌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에 뜨거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된다, 내가 이대로 살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들이 바룩을 만난 사람들, 또 미가야를 만난 사람들의 가슴속에 불타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만난 사람들이 기도에 불이 붙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말씀에 불이 붙고, 아멘 아멘, 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불이 붙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봉사에 불을 붙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남편이 문제야? 아니요, 불 붙이지 않는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멀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불 붙이지 않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떠나는 겁니다. 오늘 왕만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여호야김만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불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선언했으면 유다는 결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불을 끄는 사람이에요. 그를 만나는 사람에게 불을 끄는 거예요. 영적인 불을 붙여서 오는 사람에게 불을 끄면서 그렇게 꼭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오늘 여호야김의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모는 가족과 함께 모였을 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불을 붙이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함께 모였을 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말씀으로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정이 소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좀 크게 좀 말해 봅시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의 힘을 보탤 때, 기도의 힘을 보탤 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겸손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게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참, 눈물 다 어디 갔습니까? 눈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눈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많았습니다. 찬양할 때도 가슴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운 역동기를 걸을 때 믿음의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목마름이 없습니다. 눈물이 안 납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생각과 아무런 감동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야김 시대처럼 말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시대에,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마음을 불태워야 될 이 시기에 그들은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느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상황을 그들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는 눈물의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우리 마음에 사라진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불을 붙여야 됩니다. 어려움을 주실 때 영적인 불을 붙여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불이 붙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왕이 두루마리를 찢어서 불을 태우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불을 태우지 말라고 말리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25절의 말씀. 자,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엘라단과 들리아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고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세 명의 신하들이 말리면서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시여 이 말씀을 붙잡아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세 명의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결코 왕이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를 가져야 한다라고 마지막 기회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놓치면 기회가 없습니다. 같이 볼까요?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자, 그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라는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잡히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리아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과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누가 숨겼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불 붙이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여러분, 내 인생에 영적인 불을 붙이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결코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를 끝까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바룩은 죽은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심기를 건드렸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호야김은 영적으로 불을 끄는 사람이었다. 그를 만나면 불이 다 꺼져요. 기도하러 왔는데 그를 만나면 불이 꺼집니다.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하러 온 사람이 그를 만나면 불이 다 꺼집니다. 그러나 바룩과 사반의 집안은 영적인 불을 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룩을 만나는 사람은 불이 붙었습니다. 사반의 가정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영적인 불을 붙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을 끄는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